9월 2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매일같이 맛나고 고급진 빵을 구워내는 곳, 경기도 양주시의 유명 수제빵집에서 만들어진 고급빵들의 상당량은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드림 코너로 보내집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해 실천하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지역의 소외계층, 위기의 가정을 위해 지난 3월 도입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뭐 지금 수입도 뭐 나라에서 뭐 얼마 주는 그 미미한 거밖에 안 되니까 당장 뭐 이런 먹거리 하나라도 되게 도움이 되죠. 누가 이렇게 먹거리를 그냥 줍니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버틸 힘이 되고 있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해 하시고 또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들을 또 기부하고 좋은 선행 부분들이 또 발굴이 되었거든요. 특히 정직한 제빵소에서 저희에게 이제 빵을 후원해 주시는데요.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냥드림 코너에 먹거리 기부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 빵집 두 곳에서 매일 신선한 빵을 풍성히 기부해 임대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자라가지고 항상 가슴속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는데 양질의 재료를 써가지고 만든 빵인데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먹거리 지원이 어려운 의정부시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지원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가는 지역의 숨은 손길들, 그들이 소외계층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노진영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해온 사회복지인들과 기념식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에 공이 많은 종사자와 공무원 단체 등 81명의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념식장에서는 직접 수혜를 입은 어르신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지금 잘 극복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참석하지 못한 사회복지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의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